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인에 있는 수다육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이시죠? 원종 도감마리아 일시대입니다. 일시대인데 짱해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원종 도감마리아 일시대 요 자두가 보이시나요? 자연 자두입니다. 13개입니다. 원종 마리아. 원종 도감 마리아. 멋있죠? 진짜 멋있죠? 제가 올 때마다 너무 멋있어서 이거 판매합니다. 원종 도감 마리아. 자, 원종 도감 마리아.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자연입니다. 자연. 13개랍니다. 이거. 금액이 있겠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쳐 보세요. 지쳐 보신 분 금액은 있습니다. 지쳐 보신 분은 우리 수다육 대표님이랑 조율 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다육 대표님께서 구매하시는 분 직접 배달원도 간답니다. 이렇게 1세대 자구가 13개가 잡혀 있는 도감 마리아 용인에 있는 수다육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 크죠? 이 사이즈만 해도 그렇죠? 이 사이즈 한번 재봐 주실래요, 대표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집이 작아서 그렇지, 그렇죠? 집만 크면 얘들 더 크겠죠? 와, 이런 거 직접 여기 우리 수다의 대표님한테 문의하세요. 제가 요거는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뻤어. 로라입니다, 로라. 로라 요 색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요런 로라를 구매하셔야 되죠, 그렇죠? 3,000원입니다. 달달 묵었습니다. 진짜 달달달달 묵었습니다. 요 한번 보세요. 와, 요런 로라 구매하셔야 되죠, 그렇죠? 요거 해리 왓슨도 제가 앞전 1부에서 보여드렸죠. 해리 왓슨 요 목도 한번 보세요. 와, 세상에 요런 게 2,000원대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철화 갈게요.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 8,000대 철화는 금액은 6,000원이고요. 보이시죠? 그 8,000대 철화.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묘화 이름이 뭘까요? 에그리원이고요. 에그리원입니다. 그렇죠? 에그리원 같은 경우에도 중대품 사이즈고요. 그렇죠? 요 먹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물들기 시작했고요. 얼굴은 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얼굴은 되게 작아요. 묵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묵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목질화되어 있죠. 목질화되어 있는 에그리원은 10,000원이고요. 지금 요 라울 대품 라울은 25,000원입니다. 요 포트가 한 30cm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요 라울 25,000원이고요. 지금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패러독스 철화. 패러독스 철화도 지금 보시면 이제 물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렇게 다 이제 지금 요 라인 자체가 이렇게 물들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는 것은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그리고 미니벨인데요. 요 미니벨 꼭 한번 키워 보세요. 햇빛 잘 되는 곳에 거주하신다 그러시면 요 미니벨 추천합니다. 진짜 진짜 금액은 3,000원밖에 안 해요. 3,000원이면 진짜 괜찮습니다. 요 미니벨. 정말 요 단시간에 정말 붉게 물드는 요 우리 미니벨이죠. 미니벨 검이랑 미니벨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제가 오른쪽으로 살짝 가서 보면 요 라인이 이렇게 레드 색깔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진짜 예쁩니다. 꼭 키워보세요. 미니벨이랑 미니벨검. 자, 묵어있는 나나 후쿠미는 금액은 7,000원대고요. 나나 후쿠미 묵은 둥입니다. 포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또 금세가 자라는 것은 앙팡금이고요. 금액은 4,000원. 앙팡금이에요. 자, 앙팡금 가겠습니다. 앙팡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일락금입니다. 라일락금은 6,000원대죠, 그렇죠? 라일락금 그리고 샤이니 펄 철화입니다.
샤이니펄 철학. 예, 이제 지금 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워셔 철학이고요. 워셔 철학. 워셔 철학이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생을보다는 워셔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학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고사홍추라고요. 고사홍추라는 16,000원입니다. 고사홍추라. 고사홍추라고요. 그리고 멀로입니다. 멀로. 멀로 군생인데 만원이에요. 와우, 멀로 군생이 만원이면 진짜 괜찮네요. 그렇죠? 멀로 군생이고요. 이렇게 멀로 군생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달달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 계열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시죠. 홍시. 오, 멀로 군생이 만원이면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네요. 그렇죠? 요 멀로 군생. 멀로 군생은 만원이고요. 작은 포트 아닙니다. 중대품 사이즈고요. 그리고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은 금액은 5,000원이고요. 그렇게 큰 포트는 아니고 우리 기본 포트 있죠? 기본 포트네요. 그렇죠? 이 아이는 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양새가. 그렇죠? 이 아이는 연봉 금이 나오네요. 이름은 5,000원이고요. 연봉이고요. 연봉. 적으셨죠? 자, 연봉이었고요. 그러면 자, 룸데리입니다. 룸데리. 룸데리는 지금은 색상은 요렇지만, 그렇죠? 꽃이 피면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키워야 봐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룸데리죠. 그렇죠? 룸데리는 7,000원이고요. 그리고 언슬로우 대품입니다. 언슬로우 대품은 지금 재고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12,000원이고요. 진짜 크죠? 엄청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구가 정말 따글따글하니 완전히 목도리를 있는 데로 다 둘렀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분갈이 바로 하시면 완전히 왕대품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요 왕대품 사이즈 언슬로우는 12,000원이고요. 재고는 아쉽게도 두 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매비나입니다. 매비나. 매비나도 대품 사이즈죠. 금액은 12,000원대인데요. 얼굴은 이제 다져졌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그렇게 큰 사이즈의 매비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요 매비나였고요. 요 아이는 블루 미니마입니다. 블루 미니마는 4,000원대인데 요 어우 손가락 제 그진 손가락 정도의 크기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은 블루 미니마였고요. 자, 콜리 대품입니다. 오, 콜리 대품 진짜 멋있죠? 콜리 대품은 12,000원이고요. 대품은 사이즈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한번 제가 잡아봐 드릴게요. 사이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백봉도 있고요. 백봉이라든지 파스텔 철화도 있고요. 파랑새 사과포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도 있고요. 롱기시마도 있고요. 레드 길바라든지 레드 길바는 6,000원대고요. 이거 페트리시아도 6,000원대입니다. 그게 지금은 큰 사이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봉메아도 지금 루브라컴입니다. 루브라컴은 15,000원대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루브라컴이 금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보시면 요 금들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루브라컴. 어우, 루브라컴. 오, 이렇게 보시면 금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하게 보이시죠? 와, 진짜 멋있네요. 저도 루브라컴은 없는데 욕심이 납니다. 유브라금이고요. 유브라금도 몇개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아마 수량이 다인 것 같은데 유브라금이었고요. 자, 이 아이 이름은 세네시오 스푼입니다. 세네시오 스푼이고요. 약간 이제 동양에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허물을 벗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가 봐요. 그렇죠? 허물을 벗고 있습니다. 지금 요큰 거는 대품은 뭘까요? 와, 완전 대품인데 이게 포장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우리 기본 포트 그 레드 포트 아닙니다. 더큰 사이즈에 이게 있는 건데 와 한번 일단은 감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꼬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름 아시죠? 그렇죠? 자, 이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큐비쿠르스트라고 그러고 큐비프루스트라고 그러죠. 금액은 8,000원인데요. 와, 이 뒤에 있는 아이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
와, 진짜 멋들어집니다, 그쵸? 요 멋들어진 요 큐비풀에서 또, 와, 제가 요건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아주 조심해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목대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멋있죠? 이 아이는 큐빅 브러스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끼라는 지금보다는 이제 봄에 꽃이 피었을 때, 노랗게 꽃이 피었을 때더 이제 진가를 발휘하죠, 그렇죠? 요 노끼란 또 지금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만 봤어도 훨씬 더 이쁘죠? 요 노끼란 그리고 이렇게 또 연보라색의 또 색깔을 또 자랑하는 요 우리 아이 이름은 뭘까요? 진짜 환상의 꽃입니다, 그렇죠? 이름은 미싱류입니다, 그렇죠? 미싱류, 미싱류는 금액은 8,000원이고요. 미싱류 그리고 와 진짜 불타오릅니다. 근데 제가 제 화면에서 얘 지금 그램핑크 색상을 다 잡아내지는 못하네요. 그램핑크고요. 그램핑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정말 이쁩니다. 우리 기본 포트 사과 포트에 있고요.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큰 사이즈는 아닌 요 우리 그램핑크. 어우 진짜 멋들어지죠? 색상이 지금 이제 그렇게 붉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램핑크였고요. 자, 애기무소통 가겠습니다. 애기무소통. 지금 애기무소통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이제 쌍홀에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애기무소통. 그리고 이제 또 컴포트의 또 핑크루비입니다. 컴포트의 핑크루비. 핑크루비가 이제 지금부터 물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컴포트의 우리 포트에 있는 거고요. 금액은 보이시죠? 이렇게 컴포트에 있는 핑크루비였고요. 이 아이는 위에 큐빅이 좀더 크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크게 장식을 하고 있는 요 아이 이름은 하트 딜라이트랍니다.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는 금액이 6,000원입니다. 그렇죠? 하트 딜라이트. 목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목대들이 다들 튼실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목대가 튼실한 이름은 하트 딜라이트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큐빅 프로젝트 보여드렸죠, 그쵸? 이렇게 해서 큐빅 프로젝트 있고요. 자, 아레나스 가겠습니다. 아레나스가 요렇게 묵으면 색상 요렇게 아이보리 계열로 인스 들어가나 봐요, 그쵸? 와, 진짜 요런 아이보리 계열 진짜 이쁘죠? 요 아이 이름은 아레나스고요. 이름은 데카리랍니다. 데카리. 요거는 아프리카 식물이죠, 그렇죠? 요 아프리카 식물 데카리. 어우, 진짜 이게 아프리카의 그 어느 정원에서 요 우리 동물들이 뛰어다닐 것 같네요, 그렇죠? 요 이름은 데카리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메비나금입니다. 메비나금. 메비나금은 만원대고요. 아, 따갈따갈하니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아, 진짜 예쁜 요 메비나 금은 재고량은 많지 않습니다. 재고량은 딸랑 4개밖에 없네요. 보세요. 어우. 메비나가 생얼도 이쁘지만 이렇게 금도 훨씬 이쁘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메비나 금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요 아이 이름이 뭘까요? 레몬 로즈입니다. 레몬 로즈. 레몬 로즈가 이름 이렇게 앙증맞게 적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레몬 로즈고요. 이렇게 색깔이 레몬처럼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자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름을 풀어 갈게요. 자, 레몬 로즈고요. 레몬 로즈. 좋나요? 자, 링구아스입니다. 링구아스. 링구아스는 링구아스. 이게 손톱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커서 제가 들지는 못하겠네요. 일단은 큰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커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도 보이시죠? 너무 커서 제가 들지 못하는 링구아스입니다. 링구아스. 손톱에 위에 장식을 좀 자랑하고 있는 아이 이름은 링구아스였고요. 링구아스는 금액이 2만 원대고요. 자, 피치 앵크림 가겠습니다. 피치 앵크림. 피치 앵크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와, 진짜 예쁘게. 진짜 예쁩니다. 그렇죠? 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쏙쏙쏙쏙 이렇게 골라서 가져오셨대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피치 앤크림. 피치 앤크림입니다. 자, 펜다드름이고요. 요 펜다드름 목대도 이쁘죠. 보라색을 자랑하는 요 펜다드름.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금액은 8,000원이고요. 그렇죠? 펜다드름. 아우,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펜다드름이고요. 요즘 이제 마디바가 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렇죠? 요 마디바 요즘 구하기 힘들던데, 금액은 25,000원이고요, 그렇죠? 정말 쪼글쪼글쪼글하니 예쁘게 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아이도 그렇고, 아, 요 아이가 진짜 멋지네, 그렇죠? 포트는 좀 작지만은, 요 마디바도 뭐 재고량은 지금 현재 3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마디바, 어우, 진짜 예쁩니다, 그렇죠? 마디바. 또 작은 사이즈의 마디바는 금액은 이제 이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몰로, 작은 포트에 있는 몰로는 금액은 7,000원입니다, 그렇죠? 매듭 이렇게 쌍으로 해서 있는 우리 몰로는 금액은 7,000원이고요. 이렇게 외두 같은 경우에도 포트는 작습니다, 그렇죠? 포트는 작은 게 지금 금액은 7,000원이고요. 그리고 산타 루이스가 단단하게 묵었습니다. 산타 루이스가 단단하게 묵었는데 금액은 7,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완전 꿀벅지입니다. 그렇죠? 요 이름은 산타 루이스. 산타 루이스. 이렇게 보이시죠? 산타 루이스. 이렇게 달달 묵은 아이랑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요런 아이 이거 요즘 많이 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와, 진짜 산타 루이스가 달달 묵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체라고요. 성령체라. 자, 레인보우 선셋입니다. 선셋, 레인보우 선셋. 보이시죠? 레인보우 선셋이고요. 이 이름은 가시즈 드래곤이랍니다. 가시즈 드래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들 지금 이제 수행이 다 자라가는 거고요. 다 보시면 목대가 다 던실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목대가 던실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브레이브 철화가 있고요. 브레이브 철화 루에반스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요 가을날에 빨갛게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루에반스 철화죠. 루에반스도 생얼보다는 철화가 또 유명하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루에반스 철화는 6,000원이고요. 루에반스 조안 다이엘입니다. 조안 다이엘은 대품입니다. 대품이고요. 조안 다이엘은 12,000원입니다. 조안 다이엘. 조안 다이엘도 나중에 묵으면 색깔이 빨갛게 들어오죠. 그렇죠? 여기 끝에 요 라인보단 더 이제 레드 빛깔에서 들어오는 것이 조안 다이엘이고 이렇게 묵은 거 보이시죠?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베이입니다. 호베이. 호베이가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색상이 어우, 예쁘게 들어왔어요. 그쵸? 보베이. 보베이입니다. 그쵸? 보베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베이. 라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쵸? 요, 보베이. 그리고 무스톤이죠? 무스톤도 미인 종류에 있는데, 정말 달달달달 해가지고 색상이, 너무 예쁘게 들어왔죠. 가을날의 하늘처럼 그쵸? 이렇게 무스톤 8,000원대고요. 진짜 이쁩니다. 그쵸? 문서톤. 레드 엘프랍니다. 레드 엘프. 블루 엘프는 들어봤어도 레드 엘프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레드 엘프니까 또 붉게 또 물들겠네요. 그쵸? 레드 엘프. 이렇게 레드 엘프였었고요. 자, 줍스츠라. 줍스츠라도 유명하죠? 줍스츠라고요. 줍스츠라. 이렇게 줍스츠라도 붉게 물들죠, 그쵸? 요 줍스츠라. 아, 이렇게 완전히 허벅지, 꿀 허벅지를 또, 자랑합니다, 그쵸? 완전. 와이는 이제 핑크 베라입니다. 핑크 베라 군생인데, 대품 사이즈입니다. 대품 사이즈. 와, 진짜, 이게 안쪽에 보시면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그쵸? 요런 걸 한번 보세요. 핑크 베라고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 이름은 핑크 베라입니다. 자, 핑크 베라 대품 사이즈입니다.
핑크베라 대품 사이즈고요. 그리고 웨스터 피치스 웨이버랍니다. 피치스 웨이버는 금액이 8,600이고요. 다 대품 사이즈입니다. 대품 사이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하입이 말져 있고, 그쵸? 피치스 웨이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대품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즈들은 제가 지금 다 대품을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집시랑 연봉이랑 비슷하죠, 그쵸? 피멍이 드는 것은 연봉이고요. 나중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것이 집시죠. 집시 같은 경우에도 한번 키워봐야 될 품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요 집시는 7,000원입니다, 그렇죠? 요 집시도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집시도 꼭 한번 키워보세요. 아이 이름은 집시. 자, 7,000원 가겠습니다. 7,000원. 아우, 진짜 예쁘죠? 집시였고요. 그리고 와,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잼입니다. 레티지아 잼. 완전 왕 대품 사이즈고요, 그쵸? 완전 왕 대품 사이즈 레티지아 잼. 목줄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입끝이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레드 계열로. 레티지아는 지금 한번 또 물드는 거 보면 또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또 레티지아 잼 많은데 엄청 큽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덜지도 못하는데요. 진짜 예쁘네요. 이거 한 2주 정도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붉게 물들죠, 그쵸? 그 아이 이름은 레트지아 잼이고요. 레트지아 잼이라도 그러고 또 잽이라도 그럽니다. 레트지아였고요. 와, 진짜 큰 대품입니다. 진짜 큽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페르독스도 요즘 페르독스가 인기죠. 페르독스 인기인데 아직까지 물은 들지는 않았지만,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쵸? 목질화 되어 있는 페르독스도 재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는 게 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부 마지막은 누벨라 7,000원대고요. 누벨라 이렇게 해서 제가 2부는 끊고 이제 3부에서는 제 대품이랑 그리고 창 종류들 그래서 또 안내해 드릴게요. 와, 진짜 요 레트지아 잼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용인에 있는 수다육에서 지금 한 2부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또 3부로 또 넘어오세요. 3부에서도 또 우리 예쁜 아이들 또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3부에서 만나요.